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그룹 e-learning 평생교육원 강사 최정문입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 후 현재는 노인복지관 등 시니어 세대들에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오스크 활용하기, 버킹에 대한 앱을 설치하고 주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시험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버거킹의 다양한 메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버거킹 회원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주문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키오스크 버거킹 주문을 실제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버거킹을 설치한 후에 열기를 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하는 킹 오더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킹 오더를 터치합니다. 주변 매장 검색. 킹오더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저는 울산 삼산점에 킹오더를 주문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매장을 터치하겠습니다. 매장 선택하기. 킹오더 메뉴가 나옵니다. 킹오더 메뉴에서 큐버 스테이크 팩을 터치합니다. 저는 큐버 스테이크 팩 16,000원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문하기를 터치합니다. 결제 수단 선택, 변경을 터치합니다. 앱에서 바로가기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로 하였으니 여기 확인을 터치합니다. 결제 내역 16,000원, 결제 수단 선택을 했고요.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제 금액 결제하기를 터치합니다. 울산 삼산점 위 매장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예를 터치합니다. 이용약관 전체 동의를 체크합니다. 일반경제, 신한 현대카드, 삼성, 롯데, 우리카드가 나오죠. 더보기를 눌러볼까요? 네, 하나, BC, K뱅크 가능합니다. 저는 제주 KDB 산업저축은행을
선택하겠습니다. 16,000원 결제하기 터치. 결제하기 터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버거킹 앱을 설치하고 주문하는 데까지 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교재를 보고 함께 학습해 볼까요? 구글 플레이에서 버거킹 앱을 열기해 줍니다. 접근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광고 알림이 오는 광고성 푸시 알림은 동의하지만으로 터치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하는 킹오더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킹오더를 터치합니다. 하단의 비회원 주문을 터치합니다. 버거킹 이용약관 여기 터치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후 SMS 인증번호 발송을 터치합니다. 메시지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휴대전화 입력했던 자리에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터치합니다. 이미의 비밀번호 4자리 이상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셨죠? 비회원 주문하기를 터치합니다. 킹오더를 다시 한번 터치하고 킹오더 주문 후 버거를 찾아갈 매장, 여기는 해와역점을 터치합니다. 매장 선택하기, 매장 선택하기를 터치합니다. 킹오더 메뉴에서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서 통새우 와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통새우 와플 라지 세트 행사용 통새우 와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킹오드 카트에 버거가 담기고 메뉴 추가 터치하면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메뉴가 없다면 하단에 주문하기를 터치합니다. 결제수단 변경을 위해 결제수단 선택을 변경, 여기 있으시죠? 변경을 터치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고 하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용약관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일반 결제에서 국민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할부를 선택하면 하단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ISP 인증서로 결제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P 페이북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음을 터치합니다. 결제가 진행되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주문 접수 완료 메시지가 오고 픽업 번호와 주문 번호가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콘텐츠 그룹에서는 e-learning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스마트 e-learning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